많은 관광객들이 울산하면은 떠오르는 곳으로 태화강 대수풀 꼽습니다. 지금은 10리에 걸쳐 조성돼 있어 10리 대수풀로 불리는데 울산시가 태화강을 따라 40km를 대수풀로 조성하는 이른바 백리 대숲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태화강 10리대숲. 때까마귀와 백로 등 울산을 찾는 철새들의 국내 최대 서식지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간만 나면 여기 낮에 일에 나와서 걷기 운동하고 또 이제 여름에는 저녁 먹고 또 나옵니다. 이곳의 면적은 29만 제곱미터로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 중로곰보다 2만 제곱미터가 적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을 따라 40km 구간에 백리대숲이 조성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태화강을 따라 서식하는 대나무는 이곳 십리대숲을 비롯해 모두 25개의 대나무 군락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울산시는 각 대나무 군락지 사이 단절 구간에 대나무를 추가로 심어서 백리대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식재에 필요한 대나무는 7만여 그루로 여기에는 20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화강 하류에 해당하는 1차 구간은 올해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고 하천 상류인 2차 구간은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태화강 곳곳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시민 참여형 생태 관광 자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태화강 백리대숲이 완성되면 규모 면에서 전국 최대 대나무 관광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관광 자원화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